여러분, 5G 핸드폰을 LTE 요금제로 사용하시는 법 아시나요?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 요금제가 정말 좀 비싸죠. 제일 저렴한 5G 요금제가 5만원대니까요. LTE 요금제 같은 경우는 3만원대 가격도 있어가지고 LTE 요금제는 좀 부담이 좀 덜 되죠. 그래서 5G 핸드폰을 LTE 요금제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요, 요 LTE 핸드폰 하나를 더 준비하셔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 5G 핸드폰, 이 핸드폰에 사용하는 유심칩을 빼가지고요, 그 유심칩을 여기 LTE 핸드폰에다가 유심칩을 넣어서 유심 변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LTE 핸드폰에 유심칩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LTE 요금제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변경이 됩니다. LTE 요금제로 변경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요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심칩을 빼서 5G 핸드폰에다가 유심칩을 껴가지고 다시 유심 변경을 하시면 이 5G 핸드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개꿀! 참고로 저는 KT를 사용하고요, KT는 확실히 됩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